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재학생 홍보대사 사랑한대 18기 기획지원 김진우 대염력 정단비입니다. 긴 겨울방학을 지나 어느새 귀감날이 밝았는데요. 단비대사님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짧게 지나가버린 겨울방학이 아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롭게 다가올 새학기가 무척 기대되기도 합니다. 저 역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대가 여러분의 한 학기 시작을 응원하기 위해 개강을 사랑한대를 준비했잖아요. 맞아요. 많은 재학생분들께서 행사에 참여해주셔서 행복한 추억과 푸짐한 상품까지 얻어가셨다고 해요. 그럼 바로 현장으로 가볼까요? 네, 개강을 사랑한대 현장에 나와 있는 한양대학교 재학생 홍보대사 사랑한대 18기 이주연 정윤아입니다. 여러분, 이 낱말 퍼즐판에 있는 수많은 단어들 보이시나요? 사실 이 낱말 퍼즐에서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단어가 우리 한양인 학우분들이 이번 학기에 이뤄낼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많은 단어들 중에서 한양대학교 학우분들은 어떤 단어를 고르셨을까요?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짧게 자기소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자연과학대학 수학과에 재학 중인 정의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 낱말 퍼즐판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단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운동이요. 아, 네. 운동을 키워드로 뽑으셨는데 사실 뽑으신 키워드가 이번 학기에 이룰 수 있는 목표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운동을 활용해서 이번 학기 다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 작년에 헬스장 끊고 이제 한 10번 갔나? 그래가지고 갈 때마다 이제 저 새로운 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꼭 운동 열심히 해서 여름에 좀 이렇게 옷도 자신 있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몸이 꼭 되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짐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번 학기에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2, 3학번 관광학부 전지현입니다. 저는 2, 3학번 관광학부 정채은입니다. 아,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낱말 퍼즐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단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행복이요. 연애요. 네, 사실 이 낱말 퍼즐판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단어가 여러분이 이번 학기에 이루실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럼 혹시 각자 찾으신 단어 활용해서 이번 학기에 다짐이나 목표를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 이번 학기에 장학금을 꼭 타겠습니다. 이번 학기에 연애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여러분의 목표 꼭 이루시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짧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보시스템학과 2학번 이준민입니다. 저는 정보시스템학과 22학번 김동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이 낱말 퍼즐판에서 어떤 단어를 가장 먼저 보셨나요? 한우요, 한우. 이거 한우 아니에요? 저도요. 같이. 아, 그러면 혹시 이번 학기 목표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학점을 좀 높이려고 합니다. 저 랩실 들어가고 싶어요. 아, 정말요? 한우와는 관련이 없는 목표인데 혹시 한우와 연관지어서 다짐 한마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한우도 이제 등급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높은 등급의 학점을 받는 목표를 가지고 싶습니다. 아, 네. 혹시 친구분보다 더 좋게, 더 멋있는 말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한우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인터뷰 수고하셨습니다. 개강을 사랑한대 뜨거웠던 열기 느껴지셨나요? 네, 많은 학우분들께서 인터뷰에 참여해주셔서 이번 학기 목표를 공유해주셨는데요. 그럼 진욱 대사님의 이번 학기 목표는 무엇인가요? 제 이번 학기 목표는 학점 4.5를 맞는 것입니다. 그럼 단비 대사님은요? 저는 올해가 토끼의 해인 만큼 사랑한대 활동과 학점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저희 모두 목표를 꼭 이룰 수 있도록 이번 학기 열심히 해봅시다. 네, 여러분들의 목표도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사랑한대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재학생 홍보대사 사랑한대 김진우 정단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